그래서 이건 이제 겹저고리, 속적삼, 겹치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나보다도 우리 며느리가 보면 감동하겠다. 아, 그래요? 아까 커플 신발. 어머나, 이게 세상에. 속에다는 이제 안동포를 입혀뒀어요. 없어서. 이게 안동포예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손톱깎이. 깨끗하게 가리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벽에. 이게. 네. 이건 이제 면모. 머리 싸개. 그렇지. 봐도 또. 악수 손. 벽에 턱받침. 아까 야, 손톱깎이 운항 습신 신발. 네, 신발. 신발. 없어? 너무 정갈하죠, 이렇게. 뭐냐 하면, 아유, 세상에. 제일 밑에다 까는, 바닥에 까는 이불, 아유, 위에다 덮는 이불, 어떡해. 몸을 딱 싸는 이불인데, 요게 저렇게 원삼을, 이렇게 큰 원삼을 딱 이렇게 입고, 두 손을 딱 모으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해서 이불로 싸야 이게 마무리감 있지. 혹적우리 밤을 하면 뭐가 틀릴까요?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빨리 입고 싶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여기 전시된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준비하는 마음. 네. 준비하는 마음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우리 풍습에 지금은 이제 5월 20일에서 6월 20일까지가 윤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만 3년 만에 한 번씩 아, 윤달인데, 3년씩 와요? 3년에 예, 한 번씩. 만 3년, 만 3년. 해수로 4년. 아, 해수로는 4년. 4년인데, 만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이제 윤달을 맞이해서 효를 다한다는 게, 이걸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그치만, 이런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전통 문화와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윤달을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윤달 나오게. 때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십몇 년 전부터 가져가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어머님한테 윤달 때한 번씩 이렇게 통풍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잊지 않고 전화를 해주냐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혜를 해가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나 카톡을 그건 너무 보내서 중요하다. 예, 오래오래 사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의 효를 다하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정착해 가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선생님 하늘나라에 갈 때는 제 손으로 옷을 입혀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수의를 제가 해드렸어요. 네. 가장 훌륭한 선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정말이지. 그런 마음을 하긴 했어요. 정말 이런 감동적인 선물, 예. 마음 네. 이런 걸 받는다는 거는 정말 네.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른 분이 아닌 박정자 선생님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안 지고 벌써 우리가 20년이 그렇겠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그 이번에 선생님의 공연 때. 공연 그런 우린 기적을 보면서, 매번 예, 새로 시작. 매번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금단제 가끔 이렇게 들리시면 첫 번째 떠오르는 딱 단어가 있으세요? 아주 정갈함. 정갈함. 정갈하고. 요즘 너나 할것 없이 다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걸 지켜내는 거 네. 지켜내는 그게 거. 중요한 거. 네. 나도 연극이 항상 어려워요. 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네. 참 신통하게도 네. 그걸로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그 지킨다는 게난참 중요한 지킨다. 제가 항상 우리 전통 문화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한복도 뒤안길이고 우리 문화가 자꾸 자꾸 사라져가는 이때에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고집스럽게 옛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현대화시키고 모던하면서 전통을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선생님한테 배웠지. 왜냐면 매번 연극을 내가 배워야지. 매번 연극을 가시면서 끊임없이 저렇게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시는데 난 매일 똑같은 건 정말 싫어. 선생님 이번에는 또 나한테 저 홈런볼을 또 날렸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날까지 내가 지켜볼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명주의 의의 옷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제 후배들한테 누구든지 찾아오면 항상 우리 전통 문화와 인간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통이 없으면 정신이 없는 거야. 그쵸? 전통은 역사라고. 그렇죠.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뭐야? 예. 그거는 우리가 전통하면은 사람들이 그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해하거나 네. 아니면 뭐 지나간 것 이렇게 예. 생각하지만 과거가 없으면 어떻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냐. 네. 아무튼 우리 박정렬 선생님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봤게 돼서 우리 선생님의 문화의 정신들을 잘 이어받아서 선생님은 연극 무대에서 저는 한복과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데서 여러분들 곁을 항상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유, 선생님도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우리는 사는 동안에 나는 그 감동이라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해요. 네. 감동. 네. 내가 받는 것만이 감동이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해. 네. Give and take. 네. 무척 감동적인 시간이고요. 네. 이렇게 금단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옷을 입고 떠날 때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오호.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축제잖아요. 네. 항상 그 축제라는 생각을 네. 축제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 받는 네. 것 그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도 우리 금단제 선생님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 또 감동. 네. 금단제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